1, 2, 3. 동료를 뭐? 부산 남자 아이가. 한번 해볼까요? 엄청 좋은데? 둘이 근데 어떻게 연습했어요? 부산과 서울이잖아. 제가 지금 집으로. 어디로? 네. 집으로? 네. 둘이 친해졌겠네요? 네. 둘이 동갑이에요? 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아요? 네. 형 왔는데 맛있는 것 좀 해줬어요? 집에서? 네, 엄마가. 엄마가? 뭐 해줬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불고기 덮밥. 불고기 덮밥! 예스! 집에 갔을 때 어땠어요? 집에 갔을 때요? 네.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엄청 친해요. 근데 이 곡이 좀,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사실 선율 자체가 익숙한 선율은 아니에요, 그쵸? 무슨 뭐 많이 하는 펄 크레스톤이나 뭐 에릭 사무엘의 곡 같지도 않고 또 클래식 기타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곡도 아니죠, 그쵸? 근데 오히려 그래서 킬링 포인트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너무 안 봐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림바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좋은데요. 그 위에 미미미 레 파파 시플랫 에이플랫 이게 훨씬 더 들리면 좋겠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미니멀리즘의 대표적인 작곡가 아나요? 필립 글라스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나? 네. 필립 글라스라고 이제 미니멀리즘 곡을 들으면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이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좋은데요. 훨씬 더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뜻이 뭐예요? 이거 읽어봐요. 리. 네, 이 전 알아들었어요 이 언어를. 네, 이 뜻이 정렬적으로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정렬적으로. 정렬. 네. 정렬이 뭐예요? 부산 남자 아이가. 네. 정렬은 뭔가. 불타오르는. 불타오르게 한번 해볼게요. 불타오르네 가봅시다. 1, 2, 3 아. 예. 아, 아, 뒤에 막 지금 불이 좋아요. 그리고 메저 9부터 완전 디크레센도에서 피아노. 여기서 완전 주인공, 오케이? 네. 자, 갈게요. 메저 7. 1, 2, 3 아. 같이 크레센도. 굿.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 근데 포르테 심으로 나올 때 이게 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클래식 기타랑 마림바랑 연주해본 적 있나요? 있나요? 저도 없어요. 없죠. 이게 사실 흔하지 않은 앙상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클래식 기타가 볼륨이 크지 않아요. 홀에서 저도 많이 해보면 클래식 기타가 사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 밸런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1, 2, 3 아!
봐봐. 여기 왔죠. 이제 둘이 대화하는 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마림바가 먼저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막 딴딴데 했죠. 자, 이제는 누가 얘기해요? 시작을? 제가요. 어. 그 아까랑 비슷해요. 이 미미미 대 파파 C 플랫 A 플랫이 더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패턴이. 알겠죠? 네. 한번 가 볼게요. 1 2 3 4. 오케이. 어, 좋아. 아. 연습이 아직 덜 돼 있군.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아까 클래식 기타가 본인 할 때 어떻게 해줬어요? 네. 그럼 여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칠 때 모르겠어요. 제가 퍼쿠셔니스트가 아니라 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치실 때 터치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섹션은. 그래서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빵! 네, 마치 욕하는 것 같아요. 만약 형이 잘 지냈어? 이랬는데 뭐이씨! 뭐 안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 그쵸? 음악도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막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NO! 알겠죠? 약간 같이, 오케이? 가볼게요. 1, 2, 3. 예. 좋아요. 좀 더. 좋아, 좋아요. 근데 또 여기 또 나 나온다! 나야 나! 지금 너무 이런 느낌. 여기도 아직 still going on. 여기서 해주고 있단 말이야, 아직. 근데 너무 갑자기 아하! 막 나야! 막 이거 너무 마림바스트! 막 이거 너무. 그러니까 악보를 볼 때 그 뮤직 디어리를 보면은 이제 다이나믹 포인트가 어딘지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아직은 조금만 더, 오케이? 좋아요. 자, 가볼게요. Same spot. 여기 measure 24, 오케이? 1, 2, 3. Good, really good.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볼륨 때문에 힘들죠? 조금요. 아, 고생이 많아. 이게 큰 악기랑 대결을 하다 보니까 코리안에도 되게 작게 들려요. 그렇죠. 한 번씩 째려보라니까요, 크게 할 때. 이렇게? 알겠죠. 아, 이 마지막도 사실 여기서 빰빰빰 하는데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맹장장 했는데 안 들려. 근데 오히려 이런 컨템포러리한 뮤직은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다이나믹이나 그런 거를 보여주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1, 2, 3. 아! 네, 1. 같이 들어갑니다. 째려봐, 째려봐. 네. 하나, 둘, 셋, 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요. 여기서도 딴딴딴 하고 페르마타 있죠? 훨씬 더 빰빰빰 마림바 페르마타 하고 둘이 멈췄다가 뜨게 뜨게 딱 정확하게 오케이? 1, 2, 3, 4. 아니 딴딴딴. 어, 그렇지. 또 째려봐. 했어요. 오케이? 1, 2, 3, 4. 빰빰빰 빰빰빰. 기다렸다가 1, 2, 3. 하! 굿. 이거 끄듬 스프로잔도를 어떻게 할까요? 남길까요? 잡을까요? 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잡는 제 잡는 모션이. 그 방법밖에 없구나.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빠 하고 붐. 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좋은데요? 근데 이거 썰드 무브먼트도 해요? 네. 아, 진짜? 이거 2악장 하나가 1분 30초. 이렇게. 아, 하긴. 이건 어때요? 곡 인터메이저는? 이거는 앞에 거에 비해서 좀 2악장에 비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 재밌어? 네. 어, 오케이. 다행이네.
그런 약간 2악장은 좀 더 미니멀리즘한 걸 보여주고 네. 3악장에서 완전 꽉 한다고 생각하고 가볼까요? 저희가 엄청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되게 어색한 것 같아. 끝까지 한번 그러면 다 쳐볼까? 잘 들었어요. 어, 잘. 자, 플랑에 대해 아는 거 하나만, 하나씩만. 신고전주. 신고전주가 뭐예요? 낭만하고 인상주의 같은 걸 좀 반대하고 예전 고전 시대를 좀 들어가지 그럼 하나만. 저거만 하려고 했어. 내가 플랑 되게 좋아하는데 플랑이라고 하면 좀 되게 좀 다채롭게 변화무쌍해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내 의견인데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듣고 있으면 되게 잘하는데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왜냐면 지금 맞추는 거와 악보에 써 있는 걸 충실하게 잘 지켰지만 그 외에는 뭔가 좀 흐름이라는 게 좀 없는 것. 템포가 조금만 더 빠르면 어떨까? 한번 다시 해볼래? 처음부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왜 포르테를 시작하고 피아노가 되잖아? 이게 조금 더 포르테와 피아노라는 거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포르테 15잖아. 훨씬 더 처음엔 나와야 될 것 같아. 자신 있게 그냥 약간 한번 쳐볼래? 어떻게 쳐? 그러니까 이게 다 차 있으면 좋겠거든. 다 차 있으면 좋겠거든. 4개가 다. 다시 한번 해. 처음부터. 그렇지. 앞으로 하면 빵. 여기 똑같아. 여기도 계속 똑같아. 네가 퍼스트잖아. 훨씬 더 리드를 많이 해. 지금 이끌고 가야 돼 곡을. 쟤는 반주를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맞춰 조금만 더 표현을 더해. 표현 더해. 여기 앞에까지 계속 지금 막 정신없이 달렸으면 여기는 훨씬 더 멈춰 있어야 돼. 멈췄으면 좋겠어. 모든 게. 얼람 빠빠빰. 그렇지. 나 같으면 여기는 잠시만 나 안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안 근데 조금 더 노래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줘봐. 아 미안해. 조금만 더 리듬. 빠빠라 빠빠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훨씬 더 리듬. 빠밤 빠밤 빠밤. 더 나와. 여기 그 화성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표현 방식이 둘 다 바바바바바바바 되게 힘 빠지거든? 여기가 진짜 확실히 둘이 맞아야 돼. 나 같으면은 이제 약간 좀 놀랬으면 좋겠어. 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신 있게 이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어떨까? 마지막까지 더 미안해.
괜찮아. 한번 다시 해볼래? 8번부터 그냥 9번부터 해볼래? 너 되게 나쁜 퍼스트인 거 알아? 근데 왠지 알아? 쟤 너 지금 이거 치는 거 보면서 기다리고 있거든. 사인 한번 주는 게 어때? 쟤는 계속 눈치 보고 있거든. 지금 여기도 그렇고 레도 하고 네가 리드해야 될 거 아니야? 사인 확실히 줘. 너 되게 너 그럼 이기적이야. 안 돼. 이 들어갈 때도 드라람다 숨을 어떻게 쉬었어? 막 네가 쉬는 거지 여기. 여기 다시 해봐. 그러니까 너무 텐션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한다면 미안해. 뭐니? 안 쳐봐서 모르겠다. 이거 맞지? 훨씬 더 이 포르티시모까지 와야 되는데 너가 다시 한번 쳐볼래? 박자 세워주는 거야? 박자를 세워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멈춰있어. 원, 투. 좀 이런 식으로 좀 어떨까? 훨씬 더 카리스마틱 해야 돼. 훨씬 더 카리스마 있게. 오케이. 다시 한 번. 마지막 마디 한 번만. 미안해. 이거 페달은 왜? 페달을 길게 할 거야? 아니요. 아니지? 아, 예. 세 코로 해줘. 되게 빡! 빡! 이렇게 딱!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 아티아 나나나나 마지막에 있는 트웰세크란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요거랑 요거 따다라 빵! 그리고 마지막 음도 마찬가지. 그 페달 하니 근데? 하니? 네, 아직 하니까. 하면 안 돼. 네. 훨씬 더 잡아 뜯어. 쥐어 뜯어. 페달 안 했지? 했어? 여기. 됐어요. 살짝 똑같이 트랙스 네. 똑같이 해. 다시 한번 다시. 마지막도 마찬가지야. 그 트랙색이라는 데를 그라고 써 있는 데를 따라라 빡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바바 빰 제일 크게 할 수 있어야 돼. 조금 둘 다 이 곡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맞는데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이제 다른 악기들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 설득시키려면은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특히 퍼스트는 정말 중요해. 그래서 좀만 더 즐겼으면 좋겠어.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악보를 좀 봐서 잘 친다 이 정도지. 그 이상의 걸 찾으려면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조금만 더 퍼스트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왜냐면 제가 하는 거는 너가 한 거를 그냥 받아서 나오거나 리듬 면에서 아주 지금 괜찮거든. 네가 훨씬 더 나와야 돼. 훨씬 더. 오케이. 수고했어 둘 다. 아니 그래.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습할 때 좀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떨리는지. 세미 파이널과 파이널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